이제 619쪽 구효를 한번 읽어보지요. 구는 유부라 염려하야 아프 이 기린이로다. 소축은 중양이 미음소축지시야라. 오이 충정거 존위에 유부신하님 즉기류케 응지의람. 고로왈연열하니 위견년상종야라. 오필원만하야 여지성제하니 시부이기린야라. 오이거 존미지세로 여부제 축이재력하야 여인비 공지야람. 군자 미소인소곤하고 정인이 위군사소액이면 즉재하제 필판만어상하야 기여동진하고 재상제 필원인어하야 여지융력이님 비톡추기력이급이냐라. 고차제하지 조하야 이성희력이니라. 손체삼효의 동력축건하니 인지상야오 이코이 거중처중하야 대능유이하야 이겸호상하람. 고로위 유부연고하야 용푸지력임 이기린지성이람. 이는 요춘초 이모사지이하니 언능좌우지야람. 섬재유부즉능여시야람. 상할유보연연은 부독부야람. 유보연연은 계기인유이 계견년이 종지하님 여중통욕하야 부독유기부야람. 군자지처 난에게 유기지성구로 특충력지주의 능체기중야람. 이제 아주 강한 사람 5명이 있고 부드러운 사람 딱한 명이 있는데, 그 부드러운 사람한테 다섯 강한 남자들이 꼼짝 못 하는 상황에서 구호요는 이제 임금의 위치예요. 그 전체의 리더인데, 리더도 지금 부드럽고 순응하고 뜻으로 인정받는 그 밑에 육사요한테 묶여 있는 상황에서 그 구효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까요? 구호는 유부라, 믿음을 두었는지라. 믿음을 두었다는 것은 여러 양들한테도 신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연녀하야, 연녀라는 서로가 다 서로 이렇게 끌어주고 서로 힘이 합해진 듯해서
부이 기린이로다. 부유함을 그 이웃들과 같이 하더라 이거죠. 뜻을 같이 하고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더라 이거죠. 그러니 그 밑에 길하다 흉하다 이런 말 필요 없지요. 다 믿음을 서로 믿음을 받고 다 같이 부유함을 같이 나누는 그런 입장의 임금, 그런 입장의 사장, 그런 입장의 회장이라면 기라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소축은 중량이 위음 소축지시하라. 소축계는 여러 양들이 음효에 의해서 그 그침을 당하는 그런 때가 된다. 그때 오효가 이 중정거 종이 유부신하니 오효가 중도를 지키고 정도를 가면서 임금의 자리에 있고서 또 부신을 두었어. 믿음을 두었어. 그럼 다 갖춘 거네요. 그죠? 온다고 다 갖췄어요. 그렇게 되니 기류 개 은재라. 그 류가, 그 류라는 것은 여러 양효 묻 남성들 묻 강한 사람들이 개 은재라. 다 거기에 호응을 하는 상황이다. 고로알 연여라. 그래서 연여라고 말을 했다. 그랬더니 그 연여라는 말은 견연상종여라. 서로서로 이끌고 서로 상종하는 거, 서로 따라오는 거예요. 오필 원만하야 오효가 반드시 당기고 당겨서 여지상제하니 그 힘을 규합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이 어려운 난국을 건너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 시부 이길이냐라. 이것이 바로 그 이웃들과 함께 부를 낳는 그런 상황이다. 오이 거 종위지세로 오효가 그 존위지세 임금의 자리에 있는 그런 형세로 여 부제 마치 부유한 사람들이 축이 재력하여 그 재력들을 미루어서 여 인비 공자라 이웃들과 함께 그 부유함을 누리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 이거죠. 이건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 있냐면 임금이 워낙 국민들의 신임을 받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서로 이러이러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같이 이렇게 돈을 좀 내야 되겠소. 그러니까 A라는 회장, B라는 회장 모든 사람들이 아 나도 내겠어, 나도 내겠어 다 같이 힘을 합해서 하는 아무도 불편불만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임금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잘 나가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바로 밑에 정말 강하게 밀어붙이려는 그런 남성들 틈에 부드럽게 진짜 믿음을 살 수 있을 만큼 부드럽게 이렇게 제어해주는 그 사람 말을 따라서 많은 그 양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예요. 군자 이 소인 소고라고. 그러니 때는 언제냐 하면은 군자가 소인배들에게 의해서 곤란한 발을 입고 있는 때야. 정인이 위 군사 소액이면 바를 정자 바르게 사는 사람이 많은 사악한 무리들한테 고뇌를 당하게 된다면 즉 제하제 필반만어 상하야.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랫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윗사람을 이렇게 반만 반이라는 것은 부여잡는 거니까 그 사람을 의지하고 기어 동진하니 함께 앞으로 나갈 것을 기약한다 해야죠. 기약하고 또 반면에 윗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재상자는 윗사람은 필 원인어하야 아랫사람들을 잡아당겨서 끌어줘서 여지 육령이니 그들과 함께 육자가에게 합할 육자지요. 합할 합자와 같은 거지요. 본래는 죽일 육자로 쓰는데 육력이라는 것은 힘을 합세하다 그런 뜻이에요. 힘을 합세하게 될 것이니 비독 추 기력이 급이냐라 고자 제하지 조하야 이성 기력이니라.
거기 라자를 빗자를 동그라미 치시면 다 보여요. 뭐뭐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독추 기력이 혼자서 자기 힘만을 미루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미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참으로 아랫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에 힘입어서 이성기력이니라. 그 힘을 완성하고자 하는 것일 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육사효 혼자 여자라고 합시다. 그 여자 혼자서 이 다섯 남자들을 이렇게 휘어잡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효가 임금이잖아요. 그 임금 입장에서는 다른 밑에 있는 남자들한테 전부 신임을 받고 있고, 또 오효 또한 그 사람들의 신임을 싸잡아서 그 힘을 도와서 이 어려운 난국을 타게 나가려고 하는 거다 이거죠. 그런 상황이라요. 손체 삼효. 그런데 왜 자꾸 이게 부드러운 쪽으로 제재를 당하고 하냐면, 위에 있는 그 외궤가 손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체 삼효가, 손체 삼효는 위에 있는 궤예요. 손체 삼효가 동력 축건하니, 힘을 합해서 아래 내궤에 있는 건궤를 그치게 하는 상황이에요. 궤 전체로 볼 때는 육사효 혼자서 다섯 양들을 축하는 바가 되기도 하지만, 크게 내외궤로 볼 때는 외궤가 이게 손순할 손궤인데, 손궤로서 내궤인 건궤를 그치게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그게 바로 인지상에 이웃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이 구호 거중 초조나야. 이 구호효가 중도 중앙의 위치에서 높은 자리에 처신해서 세는 유이야. 그 형세가 유이지군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유이지군. 있을 유자 하류자. 유이지군이 뭐랬지요? 뭔가 큰 일을 할 만한 것. 그게 유이지군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세는 유이야. 그 기세가 능히 뭔가 큰 일을 할 만함이 있어서 이 겸호 상하라. 그래서 위와 아래 사람들을 다 겸하는 상황이 된다 해야죠. 고로 위 유부 연구하야. 그래서 믿음을 갖추고서 연구, 이 연대로 해서 끌고 가는 것이 견고함이 되어서 용 부지력이 그 써 부자가 되고 후하게 하는 힘이 이길인지상이라. 그 이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 이거죠. 제가 좌지우지라고 하는 상황이라는 것은 써이자야 그런 뜻이에요. 이는 유 춘추전 춘추 이 모사지 이하니. 이 이자는 써이자가 아니라 여기서는 좌지우지할 이자예요. 그래서 마치 춘추에 이 모사지 이하니 어떤 분사들을 좌지우지한다라고 썼을 때의 그 써이자와 같으니 언는 좌우지하라. 말하되 능히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말이다. 점자 유부면 점을 친 사람이 믿음을 갖추었다면, 믿음을 두었다면 즉 능여시하라. 곧 이와 같게 될 것이다. 거기 620쪽 끝에 줄을 보세요. 운봉후시할 주가 있어요. 연자 여 견자 개육 상년지. 이 연자도 서로 연대한다는 뜻도 있고, 견자도 서로 이끌 견자니까 이끌어준다 그런 뜻이니까, 연자와 견자가 다 상년지예요. 서로 연결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초여이, 초효와 이효는 서로 연대한다고 그런 말이 있었죠. 거기는 견자 개육 상년지. 이 연자도
서로 연대한다는 뜻도 있고, 견자도 서로 이끌 견자니까, 이끌어준다 그런 뜻이니까, 연자와 견자가 다 상년지예요. 서로 연결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초여이, 초효와 이효는 서로 연대한다고 그런 말이 있었죠. 거기는 개 건체요. 같은 건괘에 있어요. 고로 이연초와요. 이효가 초효를 연대해서 개욕 상진하나니 두 효가 다 위로 나가고자 하니 유 견지상이요. 거기는 이끌어주는 그런 상황이 있고 사여오, 여기 사효와 오효가 개 손책으로 다 손체에 있어요. 겸손한 그런 체에 있어요. 고로 오연사상하야 상여축제하지 삼량하니 오효가 사효와 상효를 연대해서 거기 사상이라고 쓰는데 사는 사효, 상은 상효예요. 사효와 상효를 연대해서 서로 저 아래에 있는 삼량, 즉 건삼량이죠. 삼량을 그 축 그치게 하려고 하니 유연지상이라. 거기는 연대한다고 하지만 이끌어준다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연대한다는 연자의 상황이 나오더라 이거죠. 그러나 이어초지점은 이효와 초효에 있는 점괘는 개 길이요 다 길하다고 나왔고 오효 여사 그다음에 상효는 개, 무, 점길지, 사니. 거기는 길하다라는 점괘가 없어. 없으니, 성인, 언외지, 의를 가겠네라. 성인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그 밖의 의미를 볼 수가 있다. 이거죠. 중부, 저 뒤에 있는 중부괘가 있는데, 중부 구효에도 역, 언, 유, 부, 교여라 하시니 거기에도 믿음을 두고서 교여 사귀는 듯하다 교류하는 듯하다라고 한 교여라는 말이 있으니 개언 교여자는 대개 교여라고 말한 것은 이체지 교여 이 체가 상체와 하체가 서로 다른 체를 서로 교류한다는 그런 뜻이 있고 연여자는 연여라는 말은 동체지하베라 같은 체에서 서로 합류하는 것을 연연하겠다 해야죠. 제가 운봉호 씨의 줄을 본 것은 연자와 견자가 서로 상연의 의미가 있다. 다만 구분이 있다는 거지요. 그거하고 또 한 가지는 그 교여라는 말하고 연연하는 말이 있는데 교여는 같은 아니, 교회는 다른 체에서 서로 연대하는 것을 교회라는 말을 쓰고 연대라는 말은 같은 체에서 있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글자를 좀 더 자세히 보려고 한 거예요. 상활 유부 연녀는 믿음을 두고서 연녀 연대한다는 것은 불독부야라. 저 혼자 부유하게 살려는 것은 아니더라 이거죠. 유부 연녀는 유부 연녀라는 것은 개, 기, 인, 유 대개 그 이웃 무리들과 무리들이 개, 연년이, 견년이, 종진이 다 서로 이끌어주고 연대하면서 서로 따르게 되니 여, 중, 동육하야 많은 사람들과 하고자 하는 것을 함께해서 부독, 유, 기부야라 유독 그 혼자만이 부요함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다라야죠. 이게 맹자가 그랬잖아요. 여민동락이라는 말 했잖아요. 그러니 선언역자 불언역이라는 말 했어요. 역을 잘 말하는 사람은 주역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도 그대로 한다. 맹자는 여기 유부연녀라는 말을 거기 여민동락이라는 말로 맹자에 아주 멋지게 설파하고 있잖아요. 저 혼자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여중 동욕하야 부독 유기부야라 그런 말이에요.
군자지 저 난에게 군자가 곤란하고 애군을 당했을 때에 처할 적에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에 유기지성이라 오직 그 정성이 지극한지라 고로 득중력지 좋아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힘으로 도와주는 것을 얻게 되어서 능제 기준이라 그러면서 능히 그 많은 사람들을 그 고뇌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게 되더라 이거죠. 그런 말이에요. 유부연녀라는 말은 불독부야라. 혼자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 그런 말이에요.